말물 설립 문문 가운데 중 말물 안들 자 방방 가운데 중 물립 문중하고 물자 방중하라. 자, 문문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양쪽으로 여닫는 이런 문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고, 가운데 중은 지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꿰뚫어 가지고 가운데 속안뭐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방. 이건 지포자에다가 방은 음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가운데 큰 방이 있으면 보통 옆에 이게 딸린 작은 방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 뜻을 살펴보면, 문 가운데에 서지 말고 방 가운데에 앉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일행, 행할행, 행실행 이렇게 되겠고, 말물, 겨를만, 걸음보, 앉을 자, 말물, 의지할 의, 몸신. 그래서 행물, 만보하고, 자물, 의신하라. 게으를만은 마음씨, 그다가 이거는 이제 만으로 이제 발음되는 이제 발음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자가 되겠고, 자, 이만 다시 잘 풀어보면은 문목의 손.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비슷한 자가 해일. 여기서 해일은 해란 항상 일정불변하게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를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글자고, 요거랑 또 비슷한 글자가 가로왈 해가지고 이게 말하다. 말하다는 요 입구에다가 요거는 이제 가운데 혀를 나타내 가지고, 혀는 이렇게 이제 닿지 않고 약간 끝에 좀 남겨두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요 글자인데, 이게 원래 모자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자는 쓸때 이렇게 양 끝이 약간 공간이 있어야지 들어가죠. 그래서 양 끝을 이렇게 띄워서 쓰는데, 이게 얼핏 책자로 보면은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모양인데, 여기서는 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뭐 씌운다든가 해서 치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뭐 눈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여자가 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모양이에요, 이 만자가. 그래서 여자가 화장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꾸민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자라다라는 이제 뜻과 이제 또 통해 가지고 마음이 느긋해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게을르다 그러죠. 게을러.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느긋해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게으르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게으를만 또는 느릴만, 게으를만, 느릴만.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어디 알고 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이건 사람인에다가, 이건 기는 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붙일 기와 똑같아가지고,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어디에 붙어서 이렇게 기대려고 의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거 기는, 큰 대자에다가 이렇게 가의 형태로서 회의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구부러진 서 있는 사람이 이제 구부러져 이상한 모양을 취해가지고 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기하다, 뭐 이상하다. 그래서 기라고 이제 발음 나는 건데. 사람이 어디 의지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닐 때는 거만하게 여기 걸음보자가 빠졌네. 자, 이 자는 발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발 모양이 발이 좌우로 이렇게 발 모양을 나타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이 앞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가는 모양에서 걷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걸어, 걷다, 걸음보. 그래서 다닐 때는 이렇게 촥 늘어져서 이렇게 게으른 모양으로 다니지 말고 정자세로 또박또박 잘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앉을 때는 어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어디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날출. 말씀은 돌아볼 고 다닐 행. 지을 작. 일사, 꾀할모, 비로솔시, 처음시. 그래서 출은 고행하고 작사 모시하니라. 이런 뜻이 신습 한자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함정에서 이렇게 발을 그려가지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다. 그래서 나가다 라는 뜻이 나온 글자입니다. 함정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양에서 나가다, 날출. 그 다음에 형성자가 되겠고, 이건 머리 혈자죠. 자, 요 단은 음을 나타내면서 두 가지 음이 나는데, 하나는 새 매출하기라는 새의 이름 호자가 있고, 하나는 품팔. 우리가 사람을 돈을 줘서 이렇게 고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돈을 줘서 이 일을 부리는 걸 갖다가 품팔 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용하다, 사람을 고용하다 그러면은 사람을 품삯을 줘서 일을 부리는 형태죠. 그래서 요 고는 옛고, 오를 고자를 통해 가지고 오래된 뭐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 그래서 머리를 옛날 쪽으로 이렇게 돌려본다 그래서 돌아볼 고자가 된 글자입니다. 돌아보다 고자. 고자는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을 작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사람이네. 요거는 이제 잠깐 사라고 하는 글자고 의시 음으로 쓰이는데 지을 작자는 이 잠깐 사라는 게 이런 사람이 어떤 꼴을 베는 모양에서 뭐 만들다 나무의 작은 가지들을 이렇게 쳐내는 모양에서 만들다라는 뜻이 나온 글자입니다. 나감에 행할 말이 나가다 이런 건 말을 이렇게 할 때 말을 내다라는 뜻은 내가 무엇을 이제 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내가 그것이 한다라고 했으면은 그걸 끝까지 지켜내고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을 낼 때는 행할 것을 돌아다 봐라. 그 실천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로만 큰 소리 이렇게 뭐 하겠노라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그 일을 과연 내가 감당하고 할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되돌아보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을 지음에 일을 함에 반드시 처음을 꾀하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처음을 잘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가야지 그 일이 원만하게 잘 풀어지는 것처럼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계획성과 준비를 가지고 처음부터 잘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야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말뜻이 되겠습니다.